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주위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 어쩐지 예뻐지더라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는 속설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말 사랑에 빠지면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사랑이 생겨나면 우리 감정이 풍부해지고 또 그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찡그리는 주름 대신 행복한 미소, 웃음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실제로도 예뻐지는 형태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 이젠 얼굴까지 예뻐질 준비 잘하고 계시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서대문구 대리만의원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 운기의 대소구조와 사장 체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체질에 관련해서 목화토금수 그리고 60갑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어려운 얘기를 내가 자꾸 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많을 거예요. 네. 네. 이 우주에는 목화토금수 이 다섯 까지 힘이 네. 일정한 규칙으로 그 힘의 균형이 바뀌어요. 네. 네. 목이 강했다가 토가 강했다가 화가 강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약이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난 대소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목이 클 수도 있고 클 때가 있고 수가 클 때가 있고 토가 클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면서 또 일정한 주기로 그게 순환을 해요. 네. 예. 그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 그걸 우리 이제 한방에서 운기라 그래요. 운기요. 네. 그 목화토금수가 바뀌고 순환하는 거를 그 규칙을 운기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60갑자를 가지고 산출을 내거든요. 네. 네, 그 60갑자로 산출된 것이 총 120가지로 그렇게 강약 대소가 바뀌고 또 그게 20번을 이제 60갑자 년 동안에 60년 동안에 이 120가지가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거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120개의 순환 주기 그리고 그 대소로 나누어져 있는 그 각각의 형태가 네. 우리의 체질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럼 그 체질을 결정하는 120개의 순환 주기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60갑자로 산출된 목화토금수를 운기라고 했죠. 네. 네, 앞으로는 우선
그 목화 토금술을 빼고 네. 운기라고 이렇게 가끔 바꿔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조금 네, 복잡하니까요. 운기는 네. 목화 토금술을 그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고 일정한 규칙으로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네, 이해해 주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분석해 놓은 거를 보면은 목대 금소, 그러니까 목이 크고 금이 작다. 네. 아, 요런 뜻이에요. 네. 그것이 30개가 있어요. 120개 중에. 네. 그 다음에, 금대 목소, 반대로. 앞에서, 목대 금소 했는데, 금대 목소가 20개. 네. 그 다음에 화대 수소가 30개. 수대 화소가 20개. 그리고, 목대 금소도 되고, 수대 화소도 되는 게 그렇게 겹쳐 있는 게 10개. 네. 그 다음에 금대 목소도 되고 화대 수소도 되는 것이 역시 10개. 이렇게 해서 총 120개가 순환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화대 수소 그러면은 화가 최대다. 대소라는 뜻이 최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소는 최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대소라는 건 그러한 기운이 강하다, 뭐 그러한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그렇지. 이해를 하면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람의 체질이 결국엔 120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목대금소, 또 금대목소, 화대수소, 수대화소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크게 네 가지의 체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대 금소가 30개라 그랬죠? 네. 그거를 타고나는 사람은 다 태음인이 돼요. 아, 이제 좀 저희가 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목대금소의 운기가 태음인. 그걸 타고 나면, 그때 네. 태어나면 그런 뜻이죠. 네. 예, 그 다음에 금대 목소를 타고 나면 반대로 금대 목소가, 목대 금소가 아니고 금대 목소를 타고 나면은 태양인. 아, 그러니까 태음인과 태양인은 말하자면 좀 정반대의 체질이다. 그렇죠, 반대 체질이에요. 네. 네, 실제로 반대 체질이에요. 네. 그, 체질을 감별해 하다 보면은 확실히 태음인하고 태양인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약을 이제 이 체질을 감별하는 목적이 네. 무슨 약을 쓸 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네. 약이 서로 정반대되는 약을. 그다음에 이제 네. 화대 수소를 운기를 타고 나면은 그 사람은 소양인이 되더라고요. 네. 또 반대로 수대 화소 운기를 타고 나면은 요 사람은 소음인이 되고, 네. 사람 체질을 이렇게 네 가지기 때문에 늑사자에다 형상상자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가지 모양이다 사람이 네. 그런 뜻에서 사상의학이라고 해요. 네. 인간은 누구나 이네 가지 운기 중에 하나를 타고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어디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요. 딱네 가지가 60년 동안에 120개가 순서대로 자꾸 돌아가니까 네. 그 중에 어떤 걸 타고나는 거죠. 아, 그럼 반대로 말해보자면, 우리 인간에게 크게 네 가지 체질이 있지만, 그 각각의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눠보자면, 크게 120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인 각각의 형태의 체질이 있다. 뭐 그거는 너무 좀 비약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소양인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강의를 해주셨을 때, 이 사상의학을 조금 깊게 연구한 최초의 연구자이신 이재마 선생은 이 태음인, 태양인, 뭐 소음인, 소양인 이런 것을 나눌 때, 간, 뭐, 비,
뭐 폐, 뭐 이런 우리의 장기들을 가지고 간대폐소, 뭐 폐대간소 이런 식으로 나누셨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운기, 그러니까 목화토금술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다른 이유부터 말하기 전에 네네. 이재마 선생님도 그 목화토금술 그 오행을 가지고 연구했던 흔적이 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주역의 그첫 대목이 그 태극이라는 게 둘로 나눠져서 음양이 되고 음양이 또 각각 둘씩 나눠져서 사상이 돼요. 네. 그 수로를 따다가 이 사상의학에다가 도입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한방에서는 간장을 목이라 그래요. 예. 또, 비장을 토라 그리고 네. 심장을 화라 그리고 신장을 수라 그리고 네. 폐장을 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래서 오장을 이제 그 오행과 연관지어서 그 기능과 생리, 병리를 해석하는 게 우리 한방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한방을 이론을 전개하는데 음양과 이 목화토금수가 가장 핵심적인 그 이론 근거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간을 목, 심을 화, 비를 토, 폐를 금, 신을 수 이렇게 오장을 오행과 연관지어서 기능과 생리와 병리를 해석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간장을 목으로 봐도 좋고 심장을 화로 봐도 좋고 폐장을 금으로 봐도 좋고 또 비장을 토로 봐도 좋고 신장을 수로 봐도 좋아요. 네, 수로 표현하나 목화토금수로 표현하나 네. 폐비간신으로 표현하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운기를 전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운기로 표현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표현만 다르게 했다라는 네, 말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데요. 또 이재마 선생은 태음인과 태양인, 간과 폐의 대소 이렇게 비교를 했고 원장님께서는 목과 금으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간장을 목, 심장을 화, 또 비장을 토, 신장을 수 네. 이렇게 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고 또 이것은 그냥 표현법만 다른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해가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소음인과 소양인에 대한 구분법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재마 선생은 비와 신으로 비교를 네. 했는데, 그러면은 토와 수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화와 수로 비교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이게 왜 그런지가 좀 그렇죠.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그거 참 지적 잘해 주셨네요. 아, 네. 네네네. 이재마식으로 하면은 토와 수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재마가 비장을 그 체질 구별하는데 넣은 게 잘못이에요. 비장을 넣지 않고 심장을 넣었어야 되는 아, 좀 잘못된 건가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이 사상의학의 오류라고 볼까요? 이재마 선생이 오류를 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 이재마 선생이. 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네. 네.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네. 앞에서 사상체질은 태어날 때 목화토금수의 대소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죠. 네. 네. 근데 태음과 태양에는 목금의 대소, 로 형성되고 소양인과 소음인은 화와 수의 대소로
형성되는데 이 목과 금 그리고 화와 수 사이에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네. 그 세 가지 조건이 네. 첫째 그 서로 비교하는 금과 목, 네. 목과 금 요거가 네. 서로 음이고 양이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서로 상극이라 해야 돼요. 네. 서로 상극. 네. 그 다음에 셋째로 크기가 최대 최소 요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난 이거를 체질 형성의 3 요건이다 이렇게 내가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 3 세 가지가 맞질 않으면은 네. 체질 형성이 안 돼요. 아.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이래야 되고 또 서로 상극관계래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돼야 돼요. 네.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를 서로 비교를 해야만 비교가 돼야만 그 체질이 형성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120개의 운기를 분석하다 보니까 요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그 운기학을 연구할 때 네. 그럼 이게 사상 체질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실제로 그걸 임상에 이제 응용을 해봤더니 딱 들어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구한 게 운기 체질 의학을 연구하게 된 거죠. 네. 네,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 그 이제 그 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설명이 또 필요해요. 한의학에서는 오장을 음장과 양장으로 나누어요. 음양으로 나누어요. 네. 횡경막 위에 있는 폐하고 심장은 요건 양이야. 네. 횡경막 밑에 있는 비장, 위장, 네. 간, 또 신장, 콩팥이죠. 네. 그 세 가지는 음이야. 아. 여기 그렇게 음양으로 그렇게 한 방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과 음을 나누는 기준은 횡경막이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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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운기도 또 음과 양으로 나눠요. 네. 목화 토금수 중에서 금과 화는 양이고 토목수는 토와 목과 수는 요건 음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폐와 심장 또 비와 간과 신장 요렇게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폐를 금이라 그랬죠? 네. 폐가 횡경막 막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금이 따라서 양이 되겠죠. 네. 예, 폐를 따라서. 네. 예. 그다음에 심을 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화가 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금하고 화는 양이고 그 밑에 있는 토목수는 흥경관 밑에 있는 비간신을 따라서 같이 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120가지 그 운기를 보면은 네. 그 음양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게 양이면은 최소가 되는 게 음이고 네. 최소가 되는 게 양이면은 음이면은 최대가 되는 게 양이고 이렇게 서로 음양에 따라서 그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장황하고 복잡해요. 아. 여기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120가지 그 운기를 분석해 보면은 네. 다 최대 최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태음인을 형성해 주는 네. 목과 금이 네. 목이 최대가 되면은 금은 반드시 최소로 돼 있어요. 아, 네. 또 금이 최대가 되면은 목이 최소가 돼 있어요. 또 화가 최대가 되면은 수가 최소고
수가 최대가 되면은 화가 최소로 되고 요건 아주 그렇게 그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대단히 복잡하고 장황해요. 그래서 그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 요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음양, 상극, 그다음에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극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목화 토금수 이 다섯 글자가 서로 상극 상생 관계가 있어요. 예. 이게 한의학의 그 목화 토금수가 그 한의학의 근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게 이런 데서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목생화라 그래요. 목은 네. 화를 불을 만들어내고, 네. 화는 불은 토를 흙을 만들어내고, 네. 금생수 금은 물을 만들어내고, 네. 수생목 목 저 물은 나무를 만들어내고 이런 의미예요. 네. 네. 그걸 상생이라 그리고 그다음에 목극 토 목은 토를 억제한다 누른다 못 살게 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극한다 그런 뜻이 서로 상극이다 그런 뜻이지. 아. 그다음에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그 작용을 이제 이렇게 되는 작용을 상극이라고 해요. 아. 그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서로 상극돼야 된다 하는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극에 보면은 네 번째에 네. 금극목이라 그랬어. 네. 네. 금이 목을 극해야 돼. 그래서 금하고 목하고가 서로 비교를 해야지 금하고 저 수하고 비교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돼요. 수하고 저 금하고 수하고는 금생수가 돼서 이건 생관계지 극관계가 아니야. 극관계가 네.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체질 감별하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세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태음인과 태양 체질을 형성해 주는 목과 금은 목이 음이고 금이 네. 양이니까 이게 서로 음양 고관계가 맞죠. 네. 예, 그다음에 운기 구조가 최대 최소 금과 목은 최대 최소 관계가 된다 그랬죠. 네. 네, 그거 맞고.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론에 의해서 음양이 음양 관계도 맞고 그다음에 상극 관계도 맞고 또 대소 관계도 맞게 돼 있는데 네. 이재마 선생이 이제 주장한 그 오장 대비한 거는 토와 네. 수를 대비를 했어요. 네. 예. 여기 보면은 토와 수는 다 같이 음이야. 네. 예. 아까 금화는 양이고 토, 목, 수는 음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토와 수는 같이 음이니까 음양이 아니고 같이 음이니까 여기서 틀렸어요. 아, 음끼리 비교를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토국수니까 그 상극 관계는 맞았어요. 네. 그다음에 대소 관계가 토가 크면은 다른 게 얻은 게 커진다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토가 토하고 저 금하고 목 화하고 수만 이제 대소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토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최대 최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틀렸어요. 아. 그래서 이건 이재마 선생의 그 잘못
5장 중에 비를 택한 것이 잘못된 거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재마 선생 이론하고 내 이론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대 신소로하지 말고 화대 신소로해에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상체질에도 좀 적용해 봤을 때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 물론이죠. 네. 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 네. 네. 이게 이제 그 심장을 비장으로 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아, 네. 네, 그것도 마저 설명할게요. 네.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하는 체질 이름 그게 잘못됐어요. 아.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요 이름이 네. 예, 무슨 소린 거니? 태음인 그러면 음이 가장 강화되는 소리고, 그쵸. 네, 또 태양인 그러면 양이 가장 강하다. 네. 그 강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 소음인의 경우 또는 저 소양인의 경우 네. 이재마 선생식으로 하면은 네. 토가 강한 걸로 해서 여기서 소음으로 해야 돼요. 네. 비가 이제 음이니까 네. 소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양인으로 해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비 때문에 그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5장, 그 네 장부 중에 목, 금, 수, 화, 그 네 장부 중에 음이 제일 강한 게 소음인이에요. 네. 소음인은 수예요. 그 수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제일 강한 거를 그 체질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순대 수를 택하지를 않고, 이재마 선생은 간을 택했기 때문에 목을 택한 게 된단 말이야. 아하, 네. 그래서 수를 택해서, 태음인 기름은 수를 택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대 화소인 사람을 태음인이라 그리고, 네. 소음인이라고 했던 거를 태음인이라고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가 강한 게 목이거든요. 네.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큰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게 화와 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토와 수를 비교한 네. 그 오류에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네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네. 태음인은 이재마가 말하는 태음인은 소음인이라 그래야 되고 네. 이재마 선생이 말하는 소음인은 태음인이라 그래야 되고 네. 이렇게 서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재마 선생이 소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인 그 사람을 태양인으로 네. 해야 되고 태양인으로 한 사람을 소음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 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이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도 자꾸 헷갈려해요. 칠판에 쓰고 네. 유인물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해보면 자꾸 헷갈려해요. 네. 그게 왜 그런 거니? 그 태음인 소음인 그 이름에 대한 오장의 배열 또 음양의 목화토금수의 배열을 그거에 아주 젖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그 선입관 때문에 이게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려워요. 네. 참 그 지금 시청자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참 이렇게 어려운 걸 강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네.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결국에 운기나
장기를 가지고 대소를 비교하는 게 결국엔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말하자면 간이 크다 혹은 간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그럼 간의 크기가 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 네. 건가요? 그걸 좀 조사를 해본 학자가 있어요. 네. 태우민이라고 한 사람의 간을 이제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실제로는 그 간이 태우민이 간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더 비율적으로 크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부피나 용량, 무게가 네. 큰 게 아니고 네. 목화, 토금수 중에 그 간은 목이 크다, 목 기운이 크다, 목의 작용이 크다 그런 의미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운기와 대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상 체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운기와 사상 체질 의학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복분자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 복분자가 뭔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이게 복분자가 딸기예요. 아, 딸기인가요? 네. 네. 딸기 중에 덩굴 딸기가 있고 나무 딸기가 있어요. 네. 덩굴 딸기는 이렇게 덩굴이 져가면서 거기에 딸기가 열리고 네. 나무 딸기는 고추나 뭐 콩 그런 거 마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열리는 거를 나무 딸기라 그러는데 그 나무 딸기의 열매가 그 딸기가 복분자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복분자라는 그 약명 이름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 복분자를 많이 먹고 남자가 저녁에 요강에다 소변을 보는데 네. 오줌발이 하도 세서 네. 요강이 엎어졌대요. 네. 그래서 엎어질 복자에다가 요강분자를 써서 아, 그래서 이름이 복분자인가요? 네, 복분이고 자라는 뜻은 네. 씨다,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한방에서 이 복분자를 보약에 상당히 귀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복분자는 네. 우선 남자들 그 정력에 아주 많이 사용해요. 네. 네. 그 요강이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세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 정력에 많이 쓰고 네. 또 여자들한테도 이제 그 냉임한테든지 네. 또는 뭐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네. 이럴 때 이제 사용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간과 신장을 보호를 해줘요. 네. 네, 한방의 이제 그 한약은 원래가 보호를 하면서 치료를 해요. 네. 치료도 근본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증상만 정지시켜주는 게 아니고 근본을 치료하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다 나와서 끊으면은 약 기운 없으면 도로 이제 병이 생기는 도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한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원래 몸을 보호하면서 근본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한약의 우수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 그 보호를 하는데 특히 간하고 신장을 아주 보호해 주고 또 비타민 A가 많아서 네. 이 눈이 침침하다 어둡다 밤눈이 어둡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 복분자를 많이 씁니다. 눈에 아주 좋은 그런 식품도 되고 약품도 되고 하는 네. 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야생으로 이걸 썼는데 지금은 많이 재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복분자가 옛날보다 훨씬 싸진 거죠. 아. 또 그 건조 방법이 옛날에는 그냥 햇빛에다 말리고 원 그늘에다 말리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리는 과정에 뭐 벌레도 꿰고 그 말리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 전기로 다 건조기로 다 하니까 깨끗하게 잘 생산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를 해줘요. 네. 이 복분자를 늘 차를 해서 마신다든지 뭐 그러면은 노화 방지가 되고 또 피부 미용에 아주 좋아요. 피부가 아. 좋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네. 이게 철분, 칼슘, 인 이런 무기 물질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아주 또 좋은 약품이에요. 골다공증 환자한테도 네.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방에서 귀중한 약재로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소양인 약이에요. 난 사상의야 그러니까 네. 무슨 체질에 맞나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네. 소양인한테 잘 맞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지나치게 찬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네. 소양인 아닌 사람한테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 네.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체질에 안 맞으면 조금 이제 이상을 느끼지만 또 이상을 느낀다고 뭐 크게 큰 이상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난 이거 어느 체질이나 다 이제 정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느 체질이나 다 처방을 하고 있죠. 네. 네.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열매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복분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 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경기 FM 89.7, 부산경남 104.9, 대구경북 98.3, 광주전남 107.9, 전북충남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상담받으신 분의 개인정보를 받아 원장님께 전달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59에 네. 55kg. 네. 70세거든요. 네. 지금 제 옆에 이기룡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고요. 네. 작년 3월 11일 날 그 전립선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5개월 후에 그 요실금이 멈췄는데. 네. 예, 근데 요즘 또 다시 조금씩 조금 요실금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저 한방 치료도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안 받아봤어요. 아, 안 받아보셨어요? 네. 예. 네. 그 문진표에 올라온 걸 보면은
태양인으로 진단이 되네요. 아, 태양인으로요? 네, 태양인이세요. 아, 네. 예. 네. 우선 제일 먼저 그 육류를 안 잡셔야 돼요. 소고기,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이게 안 맞는 식품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럼 뭘 예. 먹냐? 어패류를 예. 잡세요. 어패류. 네. 예, 예. 그 육류를 자꾸 잡수시게 되면은 전립선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예. 안 좋아져요. 태양인이. 아, 네. 태양인이 예. 또 이상하게도 그렇게 그 육류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예. 육류를 안 잡셔야 되고 그 예. 한방을 한의원을 찾아서 침도 예. 맞으시고 약도 좀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아, 예. 네, 그 전립선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 네.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 예. 현재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거는 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침약을 동시에 하면서 음식을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거를 철저하게 피하면은 예, 요 세 가지가 잘 합해지면은 잘 치료되고 또 예. 노화도 좀 지연됩니다. 빨리 늙질 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 다른 장기, 다른 근육, 뭐 관절 이런 것도 다 좋아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네. 그 좀 그 일을 할 때 좀 피곤해 가지고 동네 한약방에서 약을 지었는데 네. 거기서는 소양인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소양인이 아니고 제가 진단한 걸로는 태양인이에요. 아, 예.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 그 한약을 조금 먹으면 그 요실금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아이, 그럼요. 좋은 처방이 많이 있어요. 아, 예. 네. 한방에선, 아, 예. 한방에선 수술이 없으니까 약으로 개발을 한 거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 한의원을 좀 찾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상담받으신 분의 개인 정보를 받아 원장님께 전달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79이고요. 네. 몸무게는 52kg에서 48kg 사이 왔다 갔다 오고. 네. 키는 168 정도, 78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기룡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지루성 피부염으로 아, 네. 얼굴이 좋고 안 좋고 네. 머리가 피름이 많아서 가려워 갖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언제부터 그래. 그러세요? 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네, 타고나길 그렇게 그리고 네. 열이 얼굴로 올라와 갖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 학생 예. 시절. 네. 그 약간 문진표에 올라온 정보에 네. 의하면 소양인이라는 체질을 타고 나셨네요. 아, 그랬어요. 네, 소양인이세요. 예, 예. 지금 예, 예. 이런 경우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는 게 아. 급선무예요. 소양인한테 아, 안 맞는 예. 음식을 피우면은 어느 정도 예. 그게 예방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방에 그런 증상에 치료하는 약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그 한의원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예. 차나 이런 걸로 이제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약을 조제를 예. 해서 치료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침을 맞으셔야 돼요. 체질에 맞게. 아, 침을? 예. 예. 그 지금 팔 체질 침이라 그래서 역시 체질을 8가지로 나눠서
그 체질에 맞게 그렇게 침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침을 맞으시면은 가렵지 않고 비듬도 잘안 생기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주 머리를 감고 목욕 자주 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그리고요, 네. 요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좀 그것 때문에 조금 가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역시 한의원에 가서 상의를 해야 할까요? 네, 그럴 것 같고요. 될수 있는 대로 무를 많이 잡세요. 아, 무. 무요? 네, 무를 식사하고, 후식으로 무를 생무도 좋고, 뭐, 단무지도 좋고, 또 그냥 고춧가루 안 넣고, 하얗게 이제 무김치를 해서 그걸 잡숴도 좋고, 그 무가 이제 위에 산도 제거해주고 또 소화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역류가 되질 않아요. 위액이 올라오질 않아. 그래서 예, 아주 뭐 간단하면서도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역류돼서 속이 불편하다 그런 때도 잡숴도 좋고 그런 때 우유를 한 모금씩 잡숴보세요. 네, 우유가 우유도 네, 그 위산을 중화시켜주고 또그 염증이 온 거를 커버해주는 덮어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그것도 또 임시방편으로 좋습니다. 네. 아,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소양인 분들은 좀 어패류나 육류 같은 게 어떤 게좀잘 맞으시나요? 돼지고기 육류 중에는 돼지고기가 잘 맞고요. 네, 또 오리고기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주로 보리밥을 잡세요. 보리밥이요? 네, 보리가 그 소양인한테 잘 맞는 그날에도 곡식입니다. 보리밥을 유주로 해서 많이 먹었어요. 예. 그 병치를 한 것이 아니라 쌀밥은 싱거워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죠. 네. 그런 네, 것들 위주로 좀 감사합니다.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은 뭐 피부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머리 뭐 두피 쪽에 좀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시나요? 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습관 개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좀 가까운 한의원에 뭐 내원하셔서 이런 것들 조금 네, 도움 받으시기를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